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미국과 일본에 이어 대만 남부 지역에 새로운 공장을 구축합니다. 대만 언론에 따르면 TSMC는 남부 가오슝 지역에 7나노미터와 28나노미터 웨이퍼 공장을 설립합니다. 공장 부지는 국영 석유기업인 대만중유의 옛 가오슝 정유공장 부지이며 이곳에 6개의 웨이퍼 공장이 들어섭니다. TSMC는 내년 공장 건설에 착공해 2024년 양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생산기지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